안녕하세요. 시골에서 뭐 하지? 오늘은 뒷동산에 찾아온 보물 찾아봤습니다. 벌써 진달래는 뭐 꽃이 피기 직전이고요. 간혹 꽃이 핀 나무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대부분의 진달래들이 빨갛게 봉오리가 맺혀서 아마 며칠 내로 만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하네요. 벌써 이렇게 웅이 많이 튼 나무들도 많이 보이고요.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무들도 이제 뭐 새순들이 막 움트고 있어서 앞으로 한 뭐 보름 정도 기간 안에 이 산의 모습이 그리고 산의 색깔들이 완연하게 달라질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봄에 새순이 움트고 연두빛이 나는 그런 봄산의 모습은 여름이나 가을하고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야릇한 게 좀 있습니다. 제일 먼저 싹이 트는 것은 아무래도 찔레가 아닐까 싶어요. 찔레는 봄이 되면 일찌감치 싹이 움터서 멀리서 푸르스름한 기운이 가서 찾아가 보면 어김없이 찔레나무예요. 찔레나무처럼 또 생명력이 강한 것도 없죠. 이것처럼 또 잘 번식하는 것도 없고요. 산에 사철나무가 있네요. 사철나무 푸르른 거야 말할 필요도 없는 거겠죠. 뭐 그 겨울을 견뎌내고도 이렇게 푸르릅니다. 사실 오늘 정작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요 놈이에요. 뭔지 혹시 아시겠나요? 노랗게 꽃이 핀 요 나무 산수유라고 보통들 생각하시는데 요거 산수유 아닙니다. 산수유 비슷하죠. 꽃 모양도 비슷하고 나무도 비슷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그 산수유가 아니고 생강나무입니다. 왜 생강나무냐 하면 잎이나 나무 이 줄기들을 꺾어서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면 생강냄새가 나거든요. 그래서 생강나무라고 부르는데 봄이 되면 산수유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꽃이 핍니다. 그래서 멀리서 볼 때는 다들 이게 산수유인지 아니면 생강나무인지 구별하기 참 어렵습니다. 근데 바짝 가서 다가가 보면 산수유하고 생강나무는 그 차이가 확실하게 드러나요. 자, 산수유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. 언뜻 보기에는 아까 조금 전에 본 생강나무하고 너무 똑같죠? 근데 꽃 송이를 자세히 보시면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. 산수유는 뭐라고 그럴까요? 참 표현하기가 좀 어렵네요.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면 그 차이가 납니다. 제가 화면에다가 산수유하고 생강나무 꽃을 한번 띄워드려 보겠습니다. 이게 바로 산수유거든요. 알갱이가 하나하나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그런 꽃이죠. 그래서 그 꽃을 보면 산수유는 확실하게 드러나게 됩니다. 근데 생강나무는 좀 달라요. 이렇게 무슨 털이 복슬복슬한 것처럼 그런 모양을 띄고 있죠. 그래서 생강나무는 가까이서 보면은 부슬부슬한 어떤 그 뭐라 그래요, 방울처럼 생겼다고 그럴까요? 한 그런 모습을 띄고 있죠.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산수유 꽃하고 한번 비교하시면서 이 생강나무 꽃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 이른 봄에 멀리서 꽃이 피었다 하면 아마 요 생강나무 꽃이 아닐까. 물론 진달래도 비슷한 시기에 피기는 하지만요. 많은 분들이 요 시즌이 되면은 이 생강나무 꽃을 가지고 따서 꽃차를 만드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. 저는 담아본 기억이 없는데
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생강나무 꽃으로 꽃차를 만드는 그런 동영상들도 많이 올려놓은 것을 봅니다. 빛을 받는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이 생강나무하고 비슷하게 진달래가 같이 피어납니다. 진달래들이 이제 거의 다 그 꽃잎이 벌겋게 물이 들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 이 진달래도 다음 주 정도면 거의 여기저기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. 진달래 축제들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아마 많은 곳에서 취소가 됐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진달래 많은 곳은 뭐 어디를 가도 흔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꽃입니다. 어느 정도 피어난 진달래가 하나 있네요. 거기 지금 꿀벌이 찾아와서 그 꽃에 꿀을 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. 요렇게 핀 꽃들이 아마 여기저기 이제 많이 생겨나겠어요. 양지꽃이라고 혹시 아시나요? 뭐 너무 우리 주변에 흔한 거기 때문에 의외로 많이 보는 건데도 많은 분들이 이 양지꽃 관심 없이 그냥 지나치실 것 같아요. 노랗게 꽃이 피는 그 양지꽃 보면 그렇게 깨끗하고 그렇게 환하고 정말 예쁘죠? 지금 꽃다지도 이제 보니까 노랗게 꽃이 피기 시작했네요. 아마 며칠 있으면 온통 여기 길 옆에 꽃다지들이 노랗게 피어날 건데요. 이것도 꽃이 그렇게 크질 않아서 많은 분들이 유심히 살펴보지 않으면 무슨 잡초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꽃이라서 한번 이번 봄 다 지나가기 전에 꽃다지 유심히 한번 살펴보면서 즐거움을 좀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.
뭐 냉이철이니까 여기저기 지금 냉이들이 아주 뭐 흔하게 널려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냉이도 냉이가 있는 곳이나 있지 또 없는 곳은 없어서 냉이 있는 곳을 잘 찾아내야 되겠죠. 오는 길에 광대나물 군락지를 만났습니다. 전에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은 있는데요. 광대나물 꽃을 제가 소개를 못했어요. 근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광대나물 군락지에는 이미 한쪽에서 아주 자주색의 그 예쁜 꽃을 피우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광대나물 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보시면은 이제 광대나물 꽃이 보이시죠? 자주색의 꽃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. 굉장히 이 광대나물 가까이서 보면 예쁩니다. 광대나물 아마 먹기도 한다고 하는데 저는 광대나물을 먹어보진 않았어요. 자, 예쁘죠? 이참에 광대나물 유심히 한번 봐두셨다가 주변에서 너무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. 한번 가까이 가셔서 광대나물 꽃도 좀 한번 보시고 그리고 정말 산책의 즐거움이나 여행의 즐거움을 한번 이 사소한 것들 속에서 느껴보시는 게 어떨까 한번 감상해 보시죠. 오늘도 부족한 영상이지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